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안녕하세요, 금영당입니다. 만나서 반갑고요. 오늘 촬영 잘 하겠습니다. 그냥 이거 약간 동떨어진 얘긴데요.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거리 점도 보지 말고 공짜 점도 보지 말라고 하셨대요. 근데 저는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뭔가를 한다니까 뭐 하나가 묻고 싶잖아요. 전 하기 싫죠. 왜냐면 저도 퇴근을 했는데 쉬고 싶잖아요. 근데 유난히 보이는 날이 있어요. 정말로. 근데 그 말을 다 뱉으면 그 자리가 밥자리가 아니라 점을 보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있어요. 만나고 싶을 때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간절하게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자리가 있으면 내 가족이 되었던 어떤 필요에 의했던 정말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내 몸이 너무 아파서 끙끙 앓고 화장실을 가는데 앞에 분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분한테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.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은데 그분한테 하면 분명히 욕먹을 것 같고 병원에서 쫓겨날 것 같은 거야. 그런데도 나오는데 그분이 또 보이는 거예요. 휴게실에서. 근데 직업은 못 속인다고 은근슬쩍 커피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랬더니 네. 어디 아프셔서 오셨어요? 그렇게 해서 왔대요. 어디 아프신데 또 오실 것 같아요. 아프신 분한테 지금? 그랬더니 나 그저께 허리 수술했는데 그럼 또 뭔 소리요? 뭔 소리요?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무릎이 아플 것 같아서 또 칼 대실 것 같아요. 나보고 이렇게 보시는데 다행히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이런 거를 좀 보셨던 것 같아요. 아시는 것 같아요. 혹시 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어떤 직업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더라. 네. 그냥 말씀드렸어요. 저는 그래서 신을 보고 싶고 아무 장소나 만나는 게 아니라 접신이라는 걸 저는 무시를 안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어른들을 청배접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보면 오시는 신들이 좀 많으시잖아요. 네. 남자분들이 네. 너무 많아요. 네. 너무 많은데 이게 손님에 따라서 네. 이 접신되는 신령님들이 다 틀려요? 네. 저는 그래요. 제가 조상점을 좀 보는데요. 처음에 들어오시면 뭐 아기 때는 뭐 동자분들이 오셔서 아기 말씀도 지금 말씀하신 스타일은 무조건 동자님이 갑자기 그러네. 이렇게 아기가 뭐 사탕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엄마가 뭐 이래요. 그러면 솔직히 연차가 있으니까 점잖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입에서는 엄마가 하면서 으쓱으쓱거려요.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모르시잖아요. 애기인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. 귀여운 척 한다고 생각하시죠? 그렇죠. 왜냐면 갑자기 점잖게 점사를 내리다가 엄마가 그랬잖아요 뭐 어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많아요.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애기씨들이 엄마야 애기 조금 예뻐서 그냥 얘기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. 애기들이 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아이들 얘기 부분에서는 동자들은 영락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많이 참아요. 이제는 많이 참아요.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선생님은 이 접신이라는 게 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원할 때는 좀